불닭치킨 먹여주세요. 오랜만이네요. 이게 불닭소스입니다. 불닭소스. 오오오 뭐야? 오 맞네. 이거 짜요짜요 같네. 짜요짜요 소스가 이거 더 있어요. 오 소스가 뭐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먹여 주세요. 기호에 따라서 넣는 건데 저는 제 기호는 넣는 거라서 전 넣겠습니다. 네. 이거 먹여 주는 대로 먹어야 함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약간 감자에다도 살짝. 오!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오. 이거 봐봐. 야, 어때? 맛있겠다. 오. 이렇게 뜯을 줄 아시는 분? 오. 가루는 쳐줄 거예요? 가루 치셨다. 오. 가루 친다고? 나로 치면 안 돼요? 새로 치는 건. 자, 이제 먹어보죠. 네. 내가 먼저 먹어볼게. 맛있겠다. 맛있어? 불닭 맛 난다. 그래? 매워? 매워. 와, 딱 불닭급. 오, 맵다. 아, 그럼 이거 먹어. 오, 새우링. 오, 한 입. 새우링 맛있다. 그래? 빨리 먹여줘. 새우링 가면. 이건 흑미밥. 흥미롭죠? 네. 오. 야, 치밥이네, 완전. 야. 오, 야, 치밥이네, 이거. 여기 얹어서 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먹여줄게. 어디로 간 거지? 일로 와. 우와.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아, 이게 맛있네. 와, 밥과 치킨과 치즈라. 이거 한번 진하게 뿌려주시면 안 돼요? 와. 우와. 이야. 어우, 맛있는데? 이게 혹시 이거야? 이게 이거냐고? 응.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네? 자, 감자 튀김도 좀 먹어. 네, 아, 맵다. 그래서 매울 땐 요런 걸 튀김으로 좀 먹어줘야겠네요. 그냥 감자 튀김. 사이드로? 응. 준비됐나? 네. 맛있습니다. 이거 먹여주는 대로 먹여야 되죠? 네. 저희가 아무렇게나 해도 먹어야 돼요. 저 이걸로 UFO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유나이티드 프랑스 오리지? 와.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이거 어떻게 주는 대로만 먹어야 해. 다 먹어야 돼. 와, 이거 먹을 수 있나? 삿갓한게. 유나이티드 프랑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 자, 갈 거야. 윙. 행성에 도착했다. UFO 난파. 아, 너 한입 김 선생이 아니구나 얘. 오, 먹었네. 오. 그래도 현이 잘 먹는다. 맛있어. 기웃. 저는 요거를 구멍에 꽂아. 이상하게도 그만 먹여. 오, 야, 이거 그거 같아. 딸기 쿠키. 오. 아, 이거 너 많이 쓰면 안 돼. 이거 아까워. 세월이. 전 못하게 해요. 야, 근데 좀 느끼하겠다. 뭐 탄산음료라도 사올 거야. 콜라 있는데 줄까? 아이, 괜찮아. 조윤이가 콜라를 안 먹더라고요. 조윤이가 콜라는 안 먹지만 그 멕시카나와 삼양의 콜라보 제품은 먹고 있습니다. 자, 아, 오. 멕시카나 치킨 페리카나에. 찾아왔어요. 근데 헷갈려요. 약간 멕시카나, 페리카나, 멕시칸. 아, 맵다. 그러게, 너 다 먹을 수 있냐, 이거? 먹여주긴 다 안 먹어도 되긴 해요. 맞아. 먹여주면요, 제가 먹여주기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날래? 아, 약간, 먹여주기 싫게 생겼다. 내가? 근데 객관적인 맛은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고추바사서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불닭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탄다이! 오. 근데 뭔가 이게 살이 약간 좀 뻑뻑해 보이는데 보기엔. 여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예. 약간 닭다리살 같은데? 아, 그래?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오케이. 되게 뻑뻑해 보이거든? 요, 야, 고구마 맛탕 아니야 이거? 그니까. 고구마 맛탕? 아니당? 닭가슴살 맛탕? 와. 미쳤다.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났다. 와, 보고 싶었어. 교화의 화끈한 만남. 윤기가 잘잘 흐르네요. 아, 재수할 때 수학 과외 선생님이지. 박윤기였는데 이름이. 박윤기 선생님. 야, 요거 맛있겠다. 이거 튀김도 적절한. 느끼할 것 같은데. 먹여주는 대로 먹어야 함. 오, 맛있지. 바삭바삭하고. 콜라 좀. 콜라 좀 달라고? 니 원래 콜라 안 먹잖아. 콜라보 할 때만 먹나 봐. 콜라를 먹는 것도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콜라보. 오. 아, 맛있다. 시원하지? 바가자 감자튀김. 밥감? 감자밥도 있잖아요, 강원도에. 오, 있어. 네. 나 급식에서 자주 나왔는데, 감자밥. 감자밥 맛있어요. 맛있다? 이제 감자밥이 여러 개면 이제 감자밥. 감 못 잡았었어, 방금. 아, 이제 배불러요? 매워요, 배불러요, 느끼해요, 뭐예요? 이거 3종 세트야. 그거 아세요, 혹시? 매운 건 배가 빨리 차요. 아, 진짜요? 예. 네. 몰랐어? 몰랐지. 내가 그래. 근데 먹여주기 할 때마다 뭔가 대충하고 뭔가 건들건들 거리는 거 같지, 형이? 내가? 그러니까. 어. 건달이세요? 건달 될 뻔했죠. 오호. 생각 잘해서? 네. 이건 제가 기획한 콘텐츠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애착이 안 가는 거 같아요. 나도 그래서 먹토론 대충 했어. 형이 만들었어. 우리 연습 좀 하라니까. 아, 왜 서로 콘텐츠 대충 해요. 먹어 빨리 그냥 이거 봐. 생리밥이건 뭐 나와. 이거 기획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행할게. 이건 1인칭 시점이야. 아, FPS 게임처럼? 어, 실제로 그 가상 게임처럼 도윤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느낌을 느낌으로써 그 감정 이입을 해서 도윤이를 어떤 키우는 어떤 육성 시스템 같은 느낌을. 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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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혹은 프린세스 그 뭐야? 프린세스 메이커? 프린세스 메이커 같이. 콜라를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먹이는 거야. 어, 이렇게. 아, 그런 느낌을. 김도윤의 호감도가 플러스 3 상승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저 그럼 뭐 직업 생기고 그래요, 나중에? 아. 그냥 불닭치킨 먹으네.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먹여주면, 네가 좀 이렇게 맛있어야 좀 뿌듯하단 말이야. 먹여주면. 만약에 맛없게 먹으면? 내가 시청자야. 어. 먹여주는 거야. 먹어. 맛있어, 해봐. 아, 그렇게 먹으면 그럼 보는 맛이 안 나지. 너가 잘 리액션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 말고? 어, 잘 봐. 자, 도윤아, 먹어야지. 아. 아, 진짜. 그게 아니라 어. 육성을 잘못하고 있네. 아니, 배부른 거야. 다마구치나 옛날에 그 디지몽도 밥 계속 주면 죽어요, 배 터져서. 아, 그래요? 똥도 치워주고 하세요? 예, 여기 앞에서 싸면 제가 치우고.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고 먹여주셔야 돼요, 형. 이해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젓가락질 더 연습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젓가락질 연습해야 잘 먹일 수 있는 게임이네. 먹여주는 사람이 좀 답답하네, 이거. 카메라 건드리시겠습니까? 실수로 카메라를 쳐버렸다. 짜란. 오. 아, 초점이 안 잡힌다. 더 밑으로 내려라. 이리. 밑으로 내려라. 아휴. 아휴. 자, 치킨이야. 이거 재밌네. 시뮬레이션 먹방 게임으로 바꿀래? 난 여기다 감자를 세 개를 꽂을 거야. 아, 도윤이가 싫어한다. 강제로 먹인다. 강제 기능. 너 너무해. 야, 김도윤. 너무 약간 매니아 스마트. 우리 대중적인 콘텐츠니까.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몰입해서 한번 이거 시청해 보세요. 네. 내가 볼 때는 예. 도윤이 밥을 더 좋아해요 지금. 도윤이가 밥을 먹이시겠습니까? 예. 예. 아, 도윤이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아니, 컨텐츠 폐지하고 싶어가지고. 아, 안 돼요. 먹여주는 대로만 먹어야 돼요. 체벌을 가한다. 아, 어? 도윤이의 반항심이 증가하였다. 아, 뚜르딘. 도윤이가 가출했다. 게임 오버. 안녕히 계세요. 오, 감자튀김. 빈속을 달달하게 달래줄 수 있습니다. 어? 감튀 먹고 먹튀 하면 안 돼? 이쯤에서 콜라 한번 먹여주고. 오,
밥 들어가는 동시에 치킨도 같이 들어갈게. 오. 밥과 치킨 동시에? 진짜 먹기 싫으면 말씀드려도 돼요. 이건 뭐 강제로 먹이는 콘텐츠는 아닙니다. 더 못 드시겠으면은 게임 세이브하고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오, 좋다 좋다. 네. 먹여주기 해달라시는 분 이제 만족하시겠다. 네. 뭐 그만 써주세요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도윤이와의 식사 시간이 끝나간다. 나는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도윤이와 사귀어질 수 있을까? 난 마지막 밥을 한 젓가락 든다. 자 도윤아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먹고 일어나자. 야, 이 형 너무 빠졌다. 도윤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치킨을 씹고 있다. 아, 세이브 해야겠다. 세이브 1번에 세이브합니다. 야,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냥. 따라가 볼게. 아, 그런데 갑자기 아, 자 이거 데모 버전이라서 여기까지밖에 지원 안 돼요. 와! 결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결말이요? 응. 모두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도윤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근데 이거 주기 전에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좋아한다고 한다. 2. 넌 바보야. 저기 하면 안 돼. 나도 가면 안 돼? 아니 언제부터 이딴 게임이 됐어 갑자기. 그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걸? 이런 게임이에요 그거? 그냥 육성 게임 아니었어? 여기서 도윤이가 맛있다고 하면 고백할 거고 맛없다고 하면 바보야 라고 할 거야. 자 마지막이야 먹어. 도윤이 뭐라고 말할까? 점점점 맛이 어때? 아 저장. 아까 1번에 되는데 거기 그 중간에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2번에다 저장. 맛있어?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뭐 들어갔나? 점점점 이 바보! 다른 엔딩도 있어요. 불러오기. 그러니까 치킨만 줬잖아요. 치킨이랑 감튀랑 같이 줘. 아 그럼 맛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다른 엔딩이 나와요. 도윤아 이게 마지막이야. 자 먹어. 맛이 어때? 맛있다! 아 붉어진 얼굴이 일러스트로 나온다. 좋아해! 야 김도윤! 나 너 좋아해! 와... 여기까지입니다. 잘 먹었지? 자, 역경 콘텐츠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콜라로 이제 네. 네. 마무리. 오... 질인가? 오 원샷! 목이 많이 탔나 보네요. 제 고백. 아, 이거 다시 먹으려면 게임 재생해야 되죠? 아니요 게임 지웠어요 벌써. 아. 제어판에서 네. 완전 삭제했어요. 프로그램 아. 추가 제거로 네. 삭제했어요. 여기서 그럼 끝난 거네? 네 마무리 멘트 있잖아요 여기. 네. 불닭치킨? 옳지? 반말이야 반말. 잘 먹었다. 아 맞다 불닭치킨 잘 먹었다.